안녕하세요. 날씨 오늘은 많이 풀렸는데요. 자, 오늘 이제 기초 강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렇죠? 교재 210페이지 물권법을 좀 봐야 돼요. 자, 물권법 해가지고 총소리 나오는데 물권의 본질, 물권의 의의, 물권의 특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보다고요. 이것도 기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일단 물권이 뭐냐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개념은 우리가 좀 쉽게 잡는 게 좋습니다. 물권이란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권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항상 물권이 나오면은 세트로 뭘 또 정리해야 되냐면 채권을 정리를 해야 돼요. 채권이란 특정인,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면, 이 소유권은 A라는 건물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뭐가 되죠? 물권이 되는 거고요.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1억을 갚으라고 뭐 할 수 있죠? 요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을은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을에게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해서 뭐라느냐 하면 대물권이라고 해요. 이에 반해서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 사람에 대한 권리라고 해서 물권은 뭐죠? 대인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물권은 강한 양도성이 떠요. 이에 반해서 채권은 상대적으로 약한 양도성을 갖게 된다라는 걸 알게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양도한다는 거는 주체가 바뀌는 거죠.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죠? 근데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어도 뭐가요? 상관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강한 양도성을 띠는 거고요.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개성이 중요해요. 사람이 함부로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약한 양도성을 띠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때를 하겠지만 뭐 지상권이다, 지역권이다, 전세권이다 하는 용익물권들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요. 소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고, 이에 반해서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냐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특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 교재 보시면은 이해가지고 물권의 특질에서 1 뭐가 나오냐면 지배권 해서 양가리 1번에서 직접적 지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물권은 직접적 지배에서 직접 지배권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라고 해요. 지배권이 아니라고 하고, 물권이 직접 지배권이니까 이거를 다 채권을 우리가 간접 지배권이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물권, 소유권이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만족을 얻냐면요, 이 건물을 직접 지배해서 뭘 얻어요? 만족을 얻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어요? 도움이나 협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물권은 물권을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으므로 물권자는 타인으로부터 협력이나 이행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직접 지배권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다르다는 거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냐면
채권 있는 상태라면 만족하지 않죠. 그죠? 받을 돈이 있으면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뭐한 거죠? 불안하죠. 오히려. 그죠? 아유, 돈 뛰면 어떡할까? 그러면 결국 을은 갑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비로소 뭘 얻게 돼요? 만족을 얻게 되니까 채권 자체는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지 않고 갑이 이행을 해야, 갑이 협력을 해야 비로소 만족을 얻는다는 의미에서 채권은 간접 지배권 또는 뭐가 아니죠? 지배권이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물권은 물권 자체가 뭘 줘요? 만족을 준다. 타인으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어요? 협력을 받을 필요가 없고요. 채권은 타인이 이행을 해야, 협력을 해야 비로소 뭘 얻어요? 만족을 얻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논리가 생기는데, 일단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전제하는 겁니다.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아파트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제가 전세권자예요. 그러면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권이 물권이라는 말은 스스로 직접 지배해야 뭘 얻어요? 만족을 얻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뭘 받지 못해요? 협력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고장난 곳이 있다면 전세권자는 알아서 고치고 살아야 돼요. 이에 반해서 임차권은 제가 임차권자입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임대인에게 고쳐달라고 뭐할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내 돈으로 고쳤다면 그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뭐할수 있냐면 청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이라는 말은 임차권 자체가 뭘 얻어주는 건 아니에요.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타인이 협력을 해야, 타인이 이행을 해야 비로소 뭘 얻어요? 만족을 얻는 거니까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뭐가 있는 거죠? 의무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고장난 곳이 있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고쳐줘야 된다는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상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전세권은 왠지 좋은 거, 임차권은 왠지 뭐죠? 후진 거.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세권과 임차권이 역전되는 부분은 아주 시험에서 뭐죠? 잘 내는 부분이에요. 그죠? 자, 물권은 뭡니까? 직접 지배권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뭘 얻어야 돼요? 만족으로 돼야 됩니다. 고장난 곳이 있다면 스스로 고쳐야 됩니다.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이라는 말은 임대인이 뭘 해줘야?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비로소 뭘 얻어요? 만족을 얻는 것이니까 고장난 것이 있으면 임대인이 뭐죠? 고쳐줘야 된다. 이것도 여기서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뭐 하지 않아도 돼요? 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2번에서 배타적 지배해가지고 물권은 배타적 권리, 배타성을 띱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는 상태라면 똑같은 물건에 중복해서 다른 사람이 뭘 가질 수 없어요?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뭐죠? 배타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소유권, 한 개의 물권만 인정이 되는데 이런 배타성의 결과 일물 일권주의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시법 시간에 했을 거예요. 그죠? 자, 물권은 배타성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내용의 물권이 중복해도 존재할 수는 없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일물 일권주의라고 하는 거고요. 이에 반해서 채권은 뭐죠? 배타성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비배타성을 띱니다. 자, 그럼 이런 거죠.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요?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병이 갑에게 또다시 1억 원을 빌려줬다면 병도 갑에게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뭘 갖게 돼요? 채권이죠. 다시 말하면 똑같은 객체에 똑같은 내용의 채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은 뭐가 없어요? 배타성이 없다. 그래서 뭐죠? 비배타성을 띠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오죠. 물권은 우측 하단에 2에서 절대권입니다. 2에 반해서 채권은 상대권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민법 들어와서 절대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죠? 모든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따라서 물권은 절대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란 얘기고요. 상대라는 말은 뭐죠? 특정된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채권이 상대권이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전에 한번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면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 소유권과 같은 물권은 뭐죠? 절대권이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면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돈 달라고 하죠.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죠. 다른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뒤지게 맞는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상대권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중요한 논리가 나와요. 첫째,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습니다. 또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물권을 행사할 때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죠? 대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권을 행사할 때는 뭘 해야 돼요? 대위에서 뭐죠? 행사해야 합니다. 잠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전세권은 뭐죠? 물권입니다. 그죠? 그죠? 자, 근데 갑이 요 토지를 병에게 팔았습니다. 팔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더니 병이 새로운 소유권을 갖게 됐고요. 병이 을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내 땅에서 나가라고 막 지랄거려요. 이랬을 때 을은 나는 전세권자이기 때문에 못 나간다라고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왜냐하면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뭐가 있는 거죠? 대항력이 있는 거죠. 자, 이에 반해서 갑이 가지고 있는 요 A 토지에 대해서요.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서 을이 뭘 갖게 됐냐면 임차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를 해서 병이 새로운 소유자가 되더니 을에게 와서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막 지랄거려요. 그랬을 때 을은 나는 임차권자이기 때문에 못 나간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냐하면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뭐 하지 못해요? 주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병에게 뭐 할 수 없어요? 조정할 수 없다. 뭘 갖지 못하는 거죠? 대항력을 갖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또 상식이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뭐냐면 주택 임대차는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알고 있거든요.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구나.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은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이 길날 뭘 갖게 되냐면 대항력을 갖게 돼요. 그러면 주택임차권은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주택 임차권 자체가 대항력이 있는 권리라면 왜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비로소 대항력이 생긴다라는 법을 만들겠어요. 주택 임차권 자체는 뭐가 없는 권리? 대항력이 없는 권리니까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비로소 뭘 갖는 거예요? 대항력을 갖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든 임차권은 예외 없이 뭐가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 위는 임차권은 뭐죠? 채권이고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죠? 상대권이고 제3자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다. 뭐가 없는 거죠? 대항력이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중요한 논점이죠.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했어요. 그죠? 물권은 모든 사람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물권을 행사할 때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대위할 필요가 없고 채권을 행사할 때는 뭐죠? 대위해야 된다. 왜요?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복습해 볼게요. K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예요? 채권자인데 갑이 돈 갚기 싫어서 을과 만나서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다. 이게 뭐죠? 통정허위 표시죠? 그죠? 물론 매매도 무효고 무엇도 무효예요? 등기도 무효죠. 그죠?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 요 병 제3자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선해야 되죠. 그죠? 얘가 악이에요. 악이. 그러면 얘는 소유권이 없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러면 갑은 요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때 갑은 을을 대의해서 말소해달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직접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직접 하는 거다. 왜냐하면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예요? 등기도 무효고 병이 악이면 병의 등기도 뭐예요? 무효니까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어요? 갑에게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은 뭐죠? 물권이고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대의할 필요 없이요. 바로 직접 말소 등기나 이전 등기 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에 반해서 K는 갑에게 1억을 빌려줬으면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달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병한테 직접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고 갑을 어떻게 해요? 대위에서 갑을 통해서만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다. 기억나시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고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하자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줘서 을이 요 토지를 뭐하고 있냐면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땅값이 뭐죠?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 또다시 요 토지를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뭘 해줬냐면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이중매매죠? 그죠? 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갖죠. 기억나시죠? 그럼 병은 지금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을에게 나가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이때 갑을 대의해서 반환을 청구해요? 아니면 직접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직접 나가라고. 왜요?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 물권이 있고 물권은 절대권이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대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됐죠? 근데 만약 병이 이러한 갑의 배신 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면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고 등기도 무효예요. 병은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이제는
점유하고 있는 을이 병에게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갑을 대위해서 말소해 달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직접 말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대위해야 된다, 그죠? 자, 왜냐하면 병의 등기가 무효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갑에게 있는 거죠. 을은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어요. 이 사람은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전 등기에 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만요? 채권만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병한테는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갑을 뭐죠? 통해서 갑을 대위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결과적으로 대위해야 되느냐 아니면 직접 하느냐 문제는 그 사람에게 물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 거예요. 물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굳이 뭐 하지 않습니까? 대위하지 않고요. 물권이 없이 뭐만 있는 상태예요? 채권만 있는 상태라면 그 채무자를 뭐 해서요? 통해서 대위해서 행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수업을 다 잊어버려도 요 부분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면 오늘 하루가 뭐죠? 아주 보람찬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권리 양도성이죠. 다시 나왔네요. 자,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다. 강한 양도성을 띠고요.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다. 뭐죠? 약한 양도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대표 예제가 나와 있거든요. 한번 풀어볼까요? 물권과 채권의 차이가 난 212페이지죠.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물권은 모든 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절대권이고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 대한 권리이므로 뭐죠? 상대권이다. 맞네요. 그죠? 2번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으나 채권은 사람의 행위를 청구함을 내용을 하는 것이므로 배타성이 없다. 채권은 비배타성을 띠죠. 3번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객체로 하나. 왜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채권이니까요. 물권은 물건을 객체로 하는 재산권이다. 왜요?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요. 4번은 좀 이따 볼 거고 5번은 뭐죠? 이런 겁니다. 물권은 이미 규정성이 강하나 채권은 강행복귀성이 강하다는 뭐죠? X입니다. 앞뒤가 뭐죠? 뒤바뀌어 있고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물권의 객체가 나와요. 그죠? 자, 물권의 객체는 물론 뭐죠? 물건이겠죠. 왜요? 물권은 뭐에 대한 권리죠?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물건이 뭐냐부터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민법 물건이 뭐냐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플러스 관리가 가능한 자연력까지 뭐가 되냐면 물건이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책상이다 걸상이다 토지다 건물이다 같은 눈에 보이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가 가능하다면 뭐까지? 자연력까지 뭐로 들어갑니까? 물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과학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 법은 사물을 두 가지로 나눠요. 사람과 물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서 사람 아니면 다 뭐예요? 물건이어야 되니까 물건의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개념과 달라요. 이거는 과학적 개념이 아니라 뭐죠? 법에 의한 분류니까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돼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죠. 항상 문제되는 게 어이씨 말도 안 되는데 막 이러면은 이게 뭐죠? 진전이 안 돼. 한번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자취방입니다. 자취방. 자취방이고 이게 벽이에요. 벽. 여기는 갑이 자취하고 있고 여기는 뭐죠? 을이 자취하고 있는데 햇빛이 뜨겁게 일렁일렁 되는 뜨거운 여름날이에요. 섭씨 34도에.
근데 을은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요. 자취방에다가 에어컨 달아놓고 빵빵 틀고 춥다고 뭐죠? 잠바 입고 있고요. 갑은 부채 살 돈도 없어서 빤스만 입고 헉헉거리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인생이 역 같아요. 그래서 갑이 고민하다가 벽에다가 구멍을 뚫었어요. 구멍을 뚫었더니 여기서 뭐죠? 냉기가 싱싱싱 새어나와서 시원해졌어요. 자, 이게 무슨 죄일까요? 지금 갑이 을로부터 뭔가를 훔치고 있죠. 뭘 훔치고 있어요? 냉기, 차가운 기운을 훔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물건이면 뭐겠어요? 절도겠죠. 근데 물건인지 아닌지는 어디서 결정해줘야 돼요? 민법에서 결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물건이 아니에요? 물건이다. 왜냐하면 관리 가능한 뭐까지요? 자연력까지 물건이니까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냉기, 온기, 전기 이런 거죠. 자, 이 냉기는 을이 뭐죠? 에어컨 키면 나오고 끄면 어떻게 해요? 안 나오잖아요. 따라서 자연력이긴 한데 뭐가 가능해요? 관리가 가능한 거니까 우리 민법에 따라서 뭐예요? 물건인 것이고 따라서 갑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절도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오르막길입니다. 오르막길. 오르막길인데 갑이라는 분이 요새 이런 것도 없죠, 그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리아카를 끌고 낑낑낑 어떻게 해요?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을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이렇게 밀어주는 게 아니라 이놈이 어떻게 해요? 팔을 딱 거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저도 나지 그죠? 갑이 먼저 리아카 끌고 팍 올라가는데 을이 뒤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짝 먼저 팔을 걸어서 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을은 무슨 죄예요? 절도인가 이것도? 지금 을이 갑으로부터 뭘 훔치고 있어요? 갑의 힘을 훔치고 있는 거죠? 인력을 훔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힘. 물건인가요? 아니죠. 어디까지만요? 자연력까지만 물건이에요. 사람의 힘, 인력은 뭐가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그냥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형사적으로 뭐할 수는 없어요? 처벌할 수는 없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 가능한 뭐까지? 자연력까지만 물건이고요. 사람의 힘, 인력은 뭐가 아니에요? 물건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요 물건이 둘로 나뉘어요.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뉩니다. 자, 우리 법은 어떻게 구별하고 있냐면, 이렇게 구별하고 있어요. 토지 및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요.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다 뭐가 되냐면 동산이 돼요. 그러면 요 자연력도 뭐예요? 물건이니까. 부동산 아니면 뭐 해야 돼요? 동산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자연력은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동산이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아니면 싹 몽창 뭐로 집어넣어요? 동산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물리학자 이런 분한테 가가지고 냉기도 동산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친놈 이렇겠죠, 그죠? 이건 뭐죠? 과학적 개념이 아니라 뭐죠? 법적으로 분리하는 개념이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별거 아닌데 곤혹스러워하는 분도 계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토지는 뭐죠? 부동산입니다. 왜요? 우리 민법에 토지 및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라고 법에 뭐죠?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법적인 개념입니다. 그죠? 자, 건물은 뭐예요? 부동산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 민법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부동산인 이유는 토지에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컨테이너 하우스는 동산입니다.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게차로 들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예요? 토지에 뭐가 되지 않았어요?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가 되지 않아요? 부동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건물 앞에 우물이 있어요. 우물은 동산이겠어요? 부동산이겠어요? 부동산이겠죠. 왜요?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습니까? 우물 옆에 담벼락이 있어요. 이 담벼락은 동산이겠어요? 부동산이겠어요? 부동산이겠죠.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습니까? 밖에 나무가 있네요. 이 나무 동산이겠습니까? 부동산이겠습니까? 부동산이다. 왜요?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습니까? 나무 옆에 배추밭이 있는데 배추밭에서 배추가 자라고 있어요. 이 배추밭의 배추는 동산이겠어요? 부동산이겠어요? 부동산이다. 왜요?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민법책에 농작물이란 말이 나와요. 부동산입니다. 뭐라고요? 부동산. 그래서 이 농작물이 나오는데 이거를 자꾸 마트에서 파는 배추 해가지고 동산으로 이해하시면 이게 또 완전 또 뭐가 돼버려요? 삼천포예요. 그래서 배추밭의 배추는 토지에 뭐가 돼 있어요? 정착돼 있기 때문에 뭐인 거예요? 부동산인 거예요.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데요. 사과나무의 사과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또 사과나무의 사과 부동산이겠어요? 동산이겠어요? 부동산입니다. 왜요? 토지에 뭐가 돼 있어요? 정착돼 있습니까? 따라서 만약 우리 책에서 미분리과실 안딴사과는 뭐예요? 부동산인 거예요. 요 미분리과실을 또 뭐로 이해하시면요? 동산으로 이해하면 또 내용이 완전히 삼천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물론 나무는 뭐죠? 부동산입니다. 자르면 뭐로 바뀌어요? 동산으로 바뀌겠죠. 사과나무의 사과는 뭐죠? 부동산입니다. 따면 뭐로 바뀌어요? 동산으로 바뀌겠죠. 배추밭의 배추는 뭐예요? 부동산입니다. 뽑으면 뭐로 바뀌어요? 동산으로 바뀌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가을에 낙엽이 막 져요, 그죠? 낙엽 치면 이렇게 뭐죠? 이렇게 감성이 풍부한 아가씨들은 눈물이 찔끔 나오고 그러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그런 것도 아니겠죠. 아무튼 그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낙엽이 지고 있으면 아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바뀌고 있구나. 그죠? 앞으로는 그죠? 자, 나뭇잎은 뭐예요? 부동산입니다. 떨어지면 뭐로 바뀌어요? 동산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토지 및그 정착물이 뭐죠? 부동산이고 나머지 뭐죠? 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재 보는데요. 212페이지 하단에 뭐가 나오죠? 물건 해가지고 물건의 개념 제가 말씀드린 게 나오고요.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현존하고 특정돼야 된다. 그다음에 독립의 물건이다. 그다음에 판례가 나오는데 이 판례가 굉장히 유명한 판례인데 뱀장어 사건이거든요. 그건 우리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일물일권주의에서 의의가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물권은 배타성이 있는 권리므로 똑같은 물건에는 똑같은 종류의 물건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가 없는데 이게 뭐죠? 일물일권주의예요. 민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그이 일물일권주의가 공시법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지만 우리 민법은 뭐죠? 개념만 잡을 거예요. 중요하진 않고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근거, 내용 한번 읽어보실 때 설명드릴 건 없고 215페이지 보시면 나열돼 있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뭐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동산이냐 부동산이냐만 비교해 보자고요. 가 밑에 1, A, 토지는 뭐죠? 부동산이다. 밑에 B, 건물도 뭐죠? 부동산이다. C, 수목도 뭐예요? 부동산이다. D, 미분리과실, 안딴사과죠. 이것도 뭐죠? 부동산이다. 넘기셔가지고 이 농작물로 일단은 뭐죠? 부동산이다, 그죠?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217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물권의 종류 해가지고 뭐가 나오죠? 물권 법정 중에 나옵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자, 물권 법정주의는 뭐냐면요.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할 수 있다가 뭐죠? 물권 법정제. 다시 말씀드리면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물권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그럼 두 가지를 알면 되는데 첫째 여기서 말하는 법은 뭐냐? 법률과 관습법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물권법정주의입니다. 조심할 점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좀 이상한 거못 느꼈나요? 민법 시간에? 여러분들 다른 법 시간에는 시행령도 배우시고 시행규칙도 배우시죠. 그래서 뭐 시행령은 대통령, 시행규칙은 뭐 장관 이렇게 배우잖아요. 민법 시간에는 시행령 배운 적 없죠. 시행규칙 배운 거 없죠. 왜 그런 거예요? 민법은 시행령이 없어요. 시행규칙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하는데 이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뭐만을 말해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해요. 따라서 대통령령으로는 물권에 관한 사항을 뭐할수 없어요? 정할 수가 없어요. 장관령으로는 뭘 정할 수 없어요?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뭐 하잖아요? 존재하지 않게 되는 특징인 거죠. 얼마나 다양한 얘기죠? 지금 민법 안 그래도 양 많은데 여기 또 뭐까지 공부해요?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공부한다면 난리 나겠죠. 아마 이 책이 아마 두께가 한 두세 배 늘어나겠죠. 그죠? 참 다양한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생각해 보자고요. 대통령령으로도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없는데 관습법으로도 물권에 관한 사항을 뭐할수 있어요?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국회의 특징이죠. 국회의원들은 주로 뭐 하죠? 맨날 싸움하죠. 맨날 싸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뭐 말싸움, 주로 말싸움, 그죠? 그러고 나서 가끔 어떻게 정신 차리고 민생 챙긴다 그러면 어디 가요? 시장 가서 오뎅 하나 처먹고 오고, 그죠? 다시 말하면 어느 나라 국회든 별로 일을 안 해. 그래서 이 국회에다만 물권에 관한 사항을 만들도록 정해놓으니까 법 간의 현실 간에 뭐가 이루어져요? 괴리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과 현실 간의 괴리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엇으로도요? 관습법으로도 물권에 관한 사항을 뭐할수 있어요?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요, 요 물권에 대한 개념 있잖아요. 개정해야 돼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듣고 싶을 때 요새 CD 안 사죠? 다운받으시잖아요. 그럼 다운받는 그 파일은 물건인가요? 지금 물건은 유체물 및 관리 가능한 뭐까지만요? 자연력까지만 물건이잖아요. 근데 그 음악 파일은 눈에 보이지 않죠? 유체물 아니에요. 그리고 자연력도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뭐가 아닌 거예요? 물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불법으로 음악을 다운받아도 절도죄로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민법에서 그것을 물건이라고 규정을 해줘야 뭐예요? 그거를 불법 다운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절도가 되는 건데. 절도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게임 아이템도 사잖아요. 그죠? 그것도 뭐가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근데도 뭐 리니지 같은 게임 같은 거 보면 뭐 갑옷이니 칼이니 이런 거막뭐 돈이 되게 뭐 몇십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도 결국 뭐예요? 물건이 아니잖아요. 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뭐 많죠. 뭐 우리가 카톡 같은 거할때 뭐죠? 이모티콘 있잖아요. 이모티콘도 돈 주고 사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가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야. 우리가 실제로 또 버스 탈 때도 무슨 돈 내고 타요? 찍찍고 타잖아.
이런 것도 다 뭐가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괜히 싸우고 막 이러는 동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물건들이 계속 어떻게 해요?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들이 뭐가 돼서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물건에 대한 개념이 뭐죠? 잘못되어 있는 거지. 여기에 뭐가 하나 더 붙어야지만 그런 것들을 불법으로 다운받거나 해킹해서 가져갈 때 뭐로서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절도로서 처벌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상태는 그것을 절도로 처벌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이상한 막 명칭을 써가지고 억지로 막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상한 법률 문제가 아니라 이 물건에 대한 뭘요?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개는 뭐예요? 개.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개를 만약에 죽였어요. 남의 죄를. 그럼 그건 뭐냐면 물건을 망가뜨린 거니까 손괴죄예요. 근데 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하기 때문에 만약에 과실로 개를 죽이더라도 아무 처벌할 수 없어요. 운전하다가 실수로 남의 집게를 쳤어요? 그건 뭐예요? 무죄야. 왜요? 개는 뭐죠? 물건이고 물건이니까 뭐죠? 손괴죄로만 처벌하는. 그래서 요새 최근에 선진국의 경향은 사물을 셋으로 나눠요. 사람, 물건, 동물. 해가지고 동물을 물건에서 뽑아내가지고 새로운 존재를 이렇게 만들고 그 물건에 대해서 일정한 권리 능력을 인정하려고 하거든요. 요새 막 그래서 막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민법을 막 개정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아무 관심 없어요. 다시 말하면 법률로만 물건을 규율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현실과 법과는 뭐가요? 괴리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엇으로도요? 관습법으로도 물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뭐죠? 규정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물건들이 계속해서 뭐죠? 만들어지고 있고 새로운 물건들이 뭐죠?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끝이고. 그 다음에 법률과 관습법으로 정하는데 뭘 정하느냐? 첫째, 종류를 정합니다. 이걸 우리가 종류가 강제된다고 해요.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들 수 있어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는 뭘 만들 수 없어요?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정하냐면 내용을 정해요. 내용이 뭐가 돼요? 강제가 돼요. 그래서 종류도 강제되고 내용도 강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물권 법정주를 위반하게 되면 다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요. 그럼 아까 문제심에서 알 수 있는데 물권법은 물권 법정주에 의해서 지배되기 때문에 물권 법정주를 위반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물권법에 대부분의 규정은 다 뭐예요? 강행 규정인 거예요. 끝입니다. 그래서 규정 보시면 의 나와 있고 인정 근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넘겨보시면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이제 219페이지로 갑니다. 자, 219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물권의 종류가 나와요. 자, 일단 물권은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이 있을 것이죠. 그죠?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이 있겠죠? 물론 법률 중에서는 우리는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민법 시간이니까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을 보게 되는데 그림이 나와 있죠?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민법은 물권을 일단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뉘고요. 본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소유권입니다. 그림이 남아있죠. 그죠? 자,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요.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를 우리가 뭐죠? 점유권이라고 해요.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본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고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를 본권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본권이 뭐죠? 소유권이죠.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고요.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돈 주고 샀어요. 정당화 시켜준 이유는 본권이 뭐가 되는 거죠? 소유권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이 안경을 훔쳤어요. 훔쳤더라도 저는 이 안경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점유권이 있는 거고요. 훔쳤기 때문에 정당화 시켜주는 이유인 본권 뭐가 없는 거예요? 소유권이 없는 거죠. 관계 이해되시나요? 그죠? 자, 훔쳤든 뺏었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고,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 시켜주는 이유들을 우리가 뭐죠? 본권,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훔친 사람도 뭐는 있어요? 점유권이 있는 거다. 다만 훔쳤기 때문에 정당화 시켜준 위임 본권이 뭐는 없어요? 소유권은 없는 거죠. 이것도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자꾸 공부하시면서 이 점유권과 소유권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소유권은 뭐냐면요.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소유권이에요. 자, 소유권이 되려면 셋 다 모두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용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수익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도요? 처분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세 가지를 다 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몇 가지만 할 수 있는 물건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제한 물건이라고 하는데 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수익 두 가지만 할 수 있는 물건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용익 물건이죠. 제한적으로 처분만 할 수 있는 물건이 뭐가 되는 거죠? 담보 물건이 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당권은 담보 물건이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제 집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래도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저인 것이지 저당권자인 은행 직원들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자는 그 집을 사용할 수도 없고 수익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저당권을 설정한 거냐면 제가 돈을 안 갚으려면 제 아파트를 뭐 하려고요? 경매하려고 처분하려고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니까 담보물권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처분만 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담보물권이 되는 거죠. 근데 용익물권이 총 세 가지입니다.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요 세 가지고 담보물권도 세 가지입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물권법을 공부하는 것은 점유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와가지고 저당권까지 공부하면 뭐죠? 물권법이 끝나게 되는 거고요. 질권은 공부하지 않아요. 질권은 뭐냐면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유치권, 저당권 나중에 자세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의의를 말씀 안 드릴 거고 질권만 말씀드리면 질권은 뭐냐면 갖다 맡기는 방식으로 설정하는 담보물권을 질권이라고 해요. 가져다가 맡기는 방법으로 설정하는 물건을 담보물권 뭐라고 한다고 해요? 질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전당포. 그죠? 제가요. 반지가 있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반지를 전당포에다가 맡기고 뭘 빌렸어요?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전당포 주인은 담보로서 제 반지를 잡아주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전당포 주인은 질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질권이 시험범위가 아닌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인데 부동산은 갖다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질권은 부동산 질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아니에요? 질권이 시험범위는 아니에요. 그래도 개념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질권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전당포.
전당포 주인이 갖게 되는 권리가 뭐죠? 질권이다. 저는 전당포면 또 누가 떠오르죠? 아저씨에 나오는 그죠 영화 배우가 떠오른다.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220페이지 민법 위의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이 나오죠? 요거는 안 할 거예요. 왜? 우리는 민법하기도 뭐한 사람들이 버거운 사람들이니까 민법이 아닌 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관습법상 물권도 중요한데 이거는 관습법상 물권은 나중에 볼 겁니다. 나중에죠. 그 다음에 221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대표예지가 나요. 풀어볼까요? 물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권은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점에서 절대성을 가지는 권리다. 2번 물권은 현존하지 않는 물건 즉 장래 물건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X에.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없는 물건도 매매계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매매계약을 한 거죠. 분양받을 때는 아파트 없죠. 없어도 뭐 할 수 있어요? 매매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아파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물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없는 물건, 장래 물건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물권법의 법원인 법의 연원이란 말을 줄여가지고 법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책에 나오는 이 법원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 법원이 아니라 법의 연원을 말하는데 이 말도 어렵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법의 존재 형식이에요. 그래서 물권법의 법원 그러면 물권법의 뭐죠? 존재 형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물권법 종류에 따라서 물권법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존재할 수 있고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뭐만을 말해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하기 때문에 물권법의 법원인 법률은 형식적 의미에서의 법률을 의미하고 따라서 명령은 물권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물권법의 법원으로서 법률과 관습법의 관계에서는 신법이 우선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러이러한 견해가 있다는 질문은 무조건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물권은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채권에 뭐죠? 우선한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물권법 기초는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그죠? 여기 안 할 거고 좀 쉬었다가 어디로 갈 거냐면 계약법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기초 강의 때문에. 그래서 쉬었다가 몇 페이지로 갈 거냐면 너무 많이 뛰어넘는 것 같네. 475페이지로 할 겁니다. 475페이지. 475페이지. 쉬었다가 475페이지로 갈 겁니다.